광주시 서구는 오늘 오후 서창 한옥문학관에서 가을향기 달빛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서창 들녘 낙조를 배경으로 열리는 음악회에서는 퓨전 국악과 통기타 연주, 포크그룹 연주 등이 마련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순천 동천에서 3년 전 방류한 연어가 되돌아왔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 동천 인근에서 80cm 크기의 연어가 포획됐다며 이는 3년 전인 2017년 3월 순천만 인근 학생과 시민들이 방류한 어린 연어가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가 제26회 시민의 날을 맞아 엄마야 누나야 등을 작곡한 나주 출생 안성현 선생을 기리는 온라인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1920년 나주 남평에서 태어난 안성현 선생은 민족음악의 한 획을 그은 작곡가로 나주시는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롯데렌탈과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과 함께 렌트 차량 등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롯데렌탈은 연간 장기렌트 신규 차량 2, 3만 대를 해남군에 등록하고 기업도시개발 측은 5만 평의 부지를 롯데렌탈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